이 두 개의 사이클을 참고하면 저희가 시장의 변화를 좀 잘 읽을 수 있고, 연준이 첫 번째로 금리를 인하할 때 반드시 빠져나와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정해야 한다. 그 사이클을 잘 판단하고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해놔야 되는. 오늘은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책을 내셨죠? 네. 이번에 첫 번째 책인가요? 네, 그렇죠. 네, 투자의 지도. 우리 또 고정으로 자주 출연하시니까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네. 무엇을 언제 사야 하는가? 이거 정말 많은 그 투자자들이 정말 그 고민하는 화두인데, 네. 예. 한번 오늘 책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네. 일단, 주식 시장은 경제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을 책 가운데서 하셨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여러 번 저는 이제 보면 이 코로나 위기처럼 이런 리세션, 커다란 리세션을 한 네 번 정도 겪었는데요. 실제로 그때마다 가장 이제 오해 때문에 손해를 보셨거나 불이익을 보셨던 게 뭐냐면, 그런 커다란 리세션이 오고 나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런 때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좋아질 때 투자해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니까 대부분 오히려 투자해야 되는 그런 좋은 가격이나 좋은 타이밍에 진입을 못 하시고 결국 나중에 이제 후회하시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학교 때 배운 경제 상식으로는 이 경제를 주식시장에 반영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졌으니 주식시장은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아주 화랑이었죠. 네, 코스피는 역사적인 고점을 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사실 그냥 그래서 따라 움직이시긴 하셨지만, 뭐 동학개미 뭐 이런 저희 개인 투자들도 하시긴 하셨지만 마음속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매번 불안하고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누군가 좀 부정적인 말만 해도 바로 그냥 매도하시거나 이렇게 되시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없애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과거에도 그 경제가 좋으냐 나쁘냐의 이런 부분을 주식시장에 반영하긴 하지만, 대부분 주식시장에는 그 네 개의 계절이 있어서 그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때도 있다. 경제 실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미리 유동성에 움직이는 시기가 있다는 설명을 꼭 좀 드리고 싶어서 넣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그 많은 전문가들의 어떤 그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틀려졌단 말이죠. 그렇죠. 다, 저 못 맞췄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 밸류에이션, 과거에 우리 어떤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또 이야기해서도 또 이것도 잘 안 맞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도 과거의 계산법으로 지금 시장을 재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한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신 거 뭐냐면, 무형 자산의 가치가 극히 중요하고 커다래진 사회에 살면서 과거의 그 유형 자산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PER, PBR 개념으로만 주식이나 기업의 실적을 봐왔기 때문에 카운트 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그 기업의 가치를 도저히 계산해낼 수 없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작년 내내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은 얘기는 버블, 뭐 PR, 뭐 과거에 20배였는데 지금 25배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사실 그 과거의 계산법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제조업 중심의 과거 산업 구조에서는 굉장히 타당한 거였지만, 지금의 지배적인 기업들,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 10개를 하면 그중에 7개가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플랫폼이라는 건 딱 생각해 보셔도 그 기업의 가치를 계산할 때 그 기업이 얼마 그 팔아가지고 얼마 이익을 내는 것보다 그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은 그 충성 고객들의 숫자, 네트워크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 플랫폼 네트워크 숫자가 엄청난 힘일 텐데, 기존의 PR이나 PBR은 그런 걸 계산하는 방법이 없으니, 지금 전 세계를 끌어가고 있는 그 7대 기업에 조차도 제대로 가치 평가가 안 됐을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경기에 영향을 주는 산업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가져가는 비중이 확 작아졌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 얘기를 하면서 금융, 그 다음에 에너지
막 이런 주식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미국의 S&P 500의 비중에서 많이 작습니다, 사실은. 네. 오히려 작년도 코로나 터지고 언택이라고 불리던 기업들이 아시죠? 빅텍의 그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46%가 다섯 개 기업으로 그냥 다 채워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 지수를 끌고 가고 있는 중요한 비중의 기업들은 이제는 경기에 민감한 쪽이 아닌데 우리는 경기를 판단할 때 이 과거의 잣대로 보다 보니까 경기가 좋다 안 좋다를 이 주식시장이 나쁠 거다 좋을 거다를 판단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의 그 지도도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핀비즈맵 뭐 이런 그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그런 섹터나 기업의 그 비중 같은 걸 그냥 완전히 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맵들을 보면 너무나 편중되게 어떤 기술 위주의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는 그런 기업들에 의해서 판단하면 좀 틀리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 주식 시장이 포함된 이 금융 시장 이것을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플레이어로서 네. 뭐 돈을 버는 예,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금융 시장은 보이지 않는 힘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사이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도 이제 요즘 시장에도 바로 대입해 보셔도 그 경기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경기순환 사이클은 한 4개의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저희는 보통 계절로 비유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그 내용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봄 장세라는 거를 저희는 경기순환 사이클에서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라고 말하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 실적이 아직도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경기가 아직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주식시장과 뭐 채권, 부동산 이런 웰스 관련된 자산 관련된 것들은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장세를 말하고 이걸 그래서 저희가 유동성 장세라고 말하고 그 금융 장세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가 요즘 체감하고 있는 이번 주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그런 아주 나이스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네. 그 얘기를 할 때 뉴스의 대부분이 뭐가 차지하냐면 실제 지표와 대부분 또 실적이 차지합니다. 이게 이제 계절의 사이클을 보면 여름이라고 말하는 말 그대로 실적 장세죠.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 작년도 10월, 11월부터 올해 1, 2월에도 지난번 3월 달에도 실적 장세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뭐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경기순환 사이클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봄이라는 유동성 장세 다음에 그 봄에 그런 경기 불황이나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 부양책이 성공을 했다면 그래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사이클을 좀 뭔가 지표를 따져보고 성공을 했다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장세가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한두 달 동안 계속 실적 장세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시그널 체크 포인트로 봤더니 이번 그 봄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는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워낙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지금 실적 장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실적 장세 다음에는 그 가을과 같은 이제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지배를 받는 듯 하지만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걸 멈추고 오히려 이제 다운턴 쪽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겨울처럼 금리가 계속 인하되면서 주식시장은 크게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온다라는 거를 이렇게 경기순환 사이클이라고 말하고 이거는 하나의 장세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순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는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또 하나의 힘은 전체 그런 어떤 이 경기순환 사이클보다 더 큰 힘으로 시장을 끌어가는 사이클이 하나 있는데 경기순환 사이클은 한 4, 5년짜리 사이클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세계화 그 다음에 기술의 시대 사이클은 한 50년 정도 사이클이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구조적인 그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네.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건 구조적 변화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010년
금융위기가 시작 끝났던 그 무렵 2010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장을 움직였던 기업들이 과거 2010년까지 그 전에 50년간 70년대부터 50년간 움직였던 대표적인 그런 쪽하고 다른데 예전에 70년부터 2010년까지는 세계화 시대라고 그래서 대부분 국가 간의 교역에 의해서 성장하는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업종이 해운 업종이에요. 네. 무역에 의해서 성장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뭐든지 체제가 WTO라든지 가트라든지 이렇게 다자 간의 어떤 그 국가 간의 교역 위주로 돼 있는 시기고요. 그런가 하면 2010년부터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다다 걸고 교역량이 떨어지는 시기에 왔는데 이때 오히려 상당히 그 경제 전 세계 GDP를 이끌어갔던 기업들은 보면 국가 간의 교역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기술에 의해서 예, 이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2010년부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그 다음에 앞으로 한 30년 내지 40년 정도 동안에는 기술의 시대가 진행될 거다 라는 거고 이 기술의 시대 사이클도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이클을 참고하면 저희가 시장의 변화를 좀 잘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한지를 좀 빨리 알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큰 사이클에서 보면은 50년 정도 지속되는 그 기술의 시대는 2010년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진행형이니까 네,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계절적으로 실적 장세로 보는 이 여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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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유동성 장세 봄의 예. 기간 한 3년 정도 네네. 보신. 지나간 코로나로 보면 거의 1년 정도 지난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실적 장세의 그 길목에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봄의 유동성 장세는 항상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진 의미가 없고 이 경기가 확실히 올라오는 속도가 그 기간을 결정하는데 이번에는 과거의 리세션하고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이번 쇼크는 과거 리세션처럼 신용 쇼크가 아니라 일을 못 나가서 생긴 인컴, 그러니까 셧다운에서 생긴 인컴 쇼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컴 쇼크의 특징은 뭐냐면 정부가 이 소득을 보존해주면서 잘 버티다가 백신에 의해서 일할 수 있게만 되면은 바로 복구가 되는 쇼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를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1년 만에 이 유동성 장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실적 장세의 초입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실적 장세는 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기간으로는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은 어떤 계절은 기간으로 미리 책정을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 사이클이 더 본격화되거나 그 사이클이 끝나가는 것을 판단하는 시그널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 시그널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쪽의 시그널이 뭐냐면 금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장세는 항상 금리의 상승과 같이 시작되고요. 이 금리가 연준이나 이런 중앙은행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인상이 되는 그 정책적으로 인상이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를 저희는 실적 장세의 연장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 실적 장세가 언제 끝나느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주기적으로 하다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옆으로 계속 그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옆으로 가는 기간 이거를 저희는 가을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간이 되고 여기서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찬바람 부는 겨울이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때는 가을이 오기 전까지 이 여름 장세가 가장, 예, 가장 좋은 거로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금리를 한번 인상한 게 그때 이제 이 여름 장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게 여러 차례 그 횟수는 뭐 알 수 없지만 네네. 계속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 네네. 그 시점이 바로 네네네. 예, 이 여름 장세가 끝나는 예, 지나고 나서 알게 되지만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 제가 만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건 알겠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좀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장은 이제 안 좋아지는 거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금리 인상 그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경기 순환적 사이클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경험해 본 건 그렇지 않고 그 금리가 처음에 올라갈 때 또 올라간다고 예정할 때 시장이 사실 발작을 일으키는 일은 하긴 합니다. 걱정이 너무 되시니까. 그런데 그 발작을 잘 극복하고 나면 지나간 텀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에 한 번 2016년 12월에 한 번, 미국이 금리 올린 거 말하는 겁니다. 2017년에 세 번, 2018년에 네 번 올렸어요.
근데 이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적 장세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지수는 계속 우상향 올라왔다. 그렇죠. 예.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첫 번째 금리 상승에서 팔아버렸다면 그건 2015년 말입니다. 그랬으면 정말 미국 시장 상승의 반 이상을 날려버렸을. 왜냐하면 201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그런 상승 굉장히 강력했고요. 네. 특히 2017년 1년 동안 정말 풍파 없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너무 좋은 장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실적 장세의 어떤 초입은 그때 제일 많이 보여줬는데 그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금리 인상만 이 시그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긴축하는 거, 맞습니다. 돈을 다시 끌어모으는 거, 테이퍼링하는 요 네. 순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사실상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때보다 충격이 더 큰 게 테이퍼링을 예고한 때라고 보여지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과거에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거로는 2013년도에 버냉키 텐트럼이라고 이름 별명 자체가 붙을도록 이 텐트럼의 이름 뭐라고 그러냐면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합니다. 무슨냐면 테이퍼는 수도꼭지를 잠그다라는 뜻인데 말하자면 중앙은행, 연준 같은 데들이 리세션이 와서 부양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돈을 풀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정정책까지 써서 MP3라고 부르는 정책을 쓰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로 실제로 경기가 살아나면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다시 회수하는 역순이 시작되는데요. 역순의 첫 번째가 테이퍼링입니다. 네. 뭐냐면 테이퍼링은 정의하면 지금도 연준이, 미국 연준이 매월 1,200억 달러의 채권을 사주고 있는데 이걸 멈추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부양하던, 완화하던 정책을 멈추기만 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바로 금리를 올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2013년도에 예고만 했는데 어제 경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15년 말이 가서야 금리를 처음 올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이퍼링하고 금리 실제적인 인상하고도 벌어질 수 있고요. 다만 시장은 테이퍼링 선언 자체가 매우 충격을 주는 듯하고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나간 두 달 동안 금리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만으로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시장이요. 네. 근데 이런 일은 과거엔 없었습니다. 시장이 먼저 연준을 걱정했던 적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계속 사실은 우리는 안 할 거예요. 안 올릴 거예요. 테이퍼링 아직도 멀었어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시장은 못 믿죠. 네. 계속 의심하면서 흔들렸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면서 요즘 한두 주는 안심 국면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테이퍼링 선언도 아마 연준이 어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몸살을 할 것 같고 먼저 그 몸살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가 나올 때는 충격이 생각보다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하신 그 실적 장세, 여름 장세, 테이퍼링을 한다는 어떤 뭐 어떤 뉘앙스 얘기를 하건 아니면 발표를 하건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여름 장세를 마무리시키는 어떤 그 요인은 되지 못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달의 그 교정이랑 이런 것도 우리들한테 너무 아팠기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막 테이퍼링 한다고 하면 이건 마치 이제 시장의 끝이 온 것처럼 두려워하시지만 사실은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전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어떤 분들에게 마지막에 들어간 분들은 뭐 20-30%씩 막 빠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길게 크게 보면 저처럼 사이클을 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때는 사실 실적 장세의 시작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 고통 그 여름에 오는 잠깐씩의 열병 같은 거를 넘기고 나면 굉장히 좋은 시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최근 몇 주 그 과거만 보더라도 요 최근의 어떤 경험을 되돌아보기만 하더라도 막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네. 뭐 이러저러한 염려들 때문에 심리가 흔들리고 시장이 흔들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막 이랬던 맞습니다. 근데 아 이거보다도 더 폭이 더 크게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긴축과 관련해서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조금씩 서서히 뭐 충격을 받아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완화돼가듯이 네. 이것도 그렇게 되는 소재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실적 장세가 사실 그 가장 지금 두드러진 나라가 미국인데요. 아직 실적 장세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S&P 기업이 지금 한
제가 아는 아주 유명 기업으로 한 10개 정도 발표했는데, 그냥 10개 기업은 100% 서프라이즈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그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장세의 한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 분기 때마다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그 서프라이즈 기업 숫자도 커지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그 실적 장세로 들어가기 전에 테이퍼링이라는 거 굉장히 그 뭐 걱정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얘가 극복될 수 있다는 것도 판단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걸 판단할 때 좀 중요한 지침이 뭐냐면, 사실 이번에 미국이 왜 이렇게 과잉으로 이렇게까지 그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그런, 작년도에 연준이 풀었던, 중앙은행이 풀었던 돈이 4조에서 한 5조 정도 지금 따지고 있는데, 그게 다른 중앙은행들을 뭐 비교할 수 없게 압도했고, 과거 제가 기억하기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QE 1, 2, 3를 한 금액이 3조 대밖에 안 됐는데, 네. 이걸 단 몇 개월 만에 그 4조에서 5조를 뿌렸다는 얘기는 사실 요즘 메리 서머스가 말하는 너무 과하지 않냐? 이 얘기. 그 다음에 자꾸 지금 제롬 파월이나 옐런, 특히 제롬 파월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멀었다. 아직 안정적이지 않다. 우리는 고용이 확인될 때까지 절대로 우리는 이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거 안 한다. 자기가 왜 계속 이렇게 아직도 멀었다고 말하냐면, 고용 지표를 봐라. 흑인들의 고용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제스처가 제가 보기엔 어떻게 들리냐면, 과거보다 너무 과잉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왜 과잉인지, 진짜 과잉이라면 왜 과잉인지를 만약에 캐치하면은 이 실적 장세가 얼만큼 강력하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테이퍼링이 좀 고통스럽지만 이 너머에 있는 실적 장세가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지, 예측이 가능한 확률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보긴 해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 아, 나 그런 거 싫어, 그냥 피할래, 이러는 것보다는 그 뒤 너머에 있는 시장의 커다란 그런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산을 좀 지금 시기에는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시장을 뭐 이러저러한 불안 요인으로 먼저 좀 위축될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일시적인, 최악의 네. 경우에라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지혜롭게, 예를 들면 지금 테이퍼링이 발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월가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되냐면 6월로 예상되거든요. 네. FOMC에서 반드시 시그널을 주게 돼 있습니다. 난데없이 테이퍼링을 선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말을 꺼낼 수 있는 시기는 4, 5월은 안 되고요. 6월, 7월인데 만약에 그때에 대해서 테이퍼링 선언이 나오거나 어느 정도 일침이 어떤 가이드가 나올 게 두려우면, 예를 들어서 4월, 5월, 6월 초 정도까지 사이에 어느 정도는 현금화해 놓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30-40%를 현금화해 놨다가 또다시 테이퍼링 충격 시기에 매수할 수 있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뭐 잘 참고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계절 사이클, 이제 우리 여름의 실적 장세, 네네. 여름이 왔다. 그 다음에 요 앞전 그 유동성 장세를 네. 봄이라고 표현했고, 가을 겨울이 또 올 거고, 이 사계절 사이클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거고 어떤 네. 특징이 있는 것인지를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봄 장세라고 말하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네 개 계절 중에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가장 유리하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시기가 봄 장세, 유동성 장세인데, 이때 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공부를, 사이클을 공부하십사 하는 얘기가, 얘를 놓치지 않고 어떤 향유를 하려면 봄 장세의 특징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얘기가 앞부분에 말씀 나눴던 경제하고 주식시장을 같이 보거나, 작년에 코로나처럼 이렇게 경기가 나빠져 버리면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대응이 사실 투자에 좋은 기회를 놓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그
조정이 왔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들어오셨고, 안타까워 하셨던 이유, 그리고 포모라 그래서 나만 소외되지 않으려고 뒤늦게 들어온 일들이 있었던 이유는 정말 좋은 시절 다 놓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던 건데, 그 좋은 시절을 나중에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봄장세에 대한 어떤 정의나 특징을 알고 계신 게 필요해서 요 얘기를 제일 많이 오래 드리게 되는데, 봄장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뒤에 오다 보니까 그 금리로 말하면 금리가 계속 인하되는 시기를 저희는 겨울 장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요청을 드리냐면, 연준이 첫 번째로 금리를 인하할 때 반드시 빠져나와라.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네 번의 상세에서 첫 번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은 다 언제나 뭐라고 말하냐면 금리 인하를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는 완화 쪽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시장의 전문가들은 전부 다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 지나고 보면 그때 빠져나왔어도 아주 커다란 하락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작년 3월 네. 그때 연준에서 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막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시장은 엄청 오른 거 아닌가요? 사실은 연준이 경기를 판단하고 시장을 판단해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급격한 사태에 의해서 너무나 급격하게 쇼크가 온 상태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침에 연준 역사 이래 두 번째로 자기들끼리 미리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엄청난 금리를 내려버리는 특별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은 연준이 차곡차곡 금리를 내리는 사건하고는 다른 거고요. 아,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그 의미 자체가 일상적인 네네. 그 뭐 우리 보통 0.25가 됐든 0.5가 됐든 네. 뭐 이런 식으로 내리는 네네.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제가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드리면 2009년도 처음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첫 금리 인하는 2009년도에 초에 나왔는데요. 이때까지도 연준은 리먼 이런 부도가 있,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인정을 안 하,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진 걸 인정 안 하고 있었어요. 연준 회의록이 5년 뒤에 개인에게 개방됩니다. 그때 2009년도에 버냉키가 계속 금리 인하를 미룹니다. 연준 의원들이 다 원하는데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가 내렸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연준에 있는 이사들이 경기를 판단해서 금리 인하를 동의를 해야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런 금리 인하는 항상 후행적이 됩니다. 경기는 이미 꺾였는데 이때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상황 하에서의 어떤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 네. 그것을 선행적으로 뭔가 막아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그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경기가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그 금리 인하는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하나의 시그널로 우리가 네, 봐야 맞습니다.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금리 정책은 선행, 그러니까 정책 그 갭이라 그래서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데 요즘은 한 9개월 차이 나거든요. 네. 지금 금리를 내리면 9개월 뒤에 결과가 온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연준 위원들은 항상 먼저 선행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상 보면 올리는 거는 몰라도 내리는 거는 항상 실제로 꺾인 다음에 동의가 되는 쪽이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하를 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반응을 꼭 보여서 또 오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건 커다란 하락의 시작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고 나서 보통 일상적으로 한 얼마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일어나나요? 보통은 사실 이제 그 연준의 회의 기간 간격에 의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1년에 4번이 제일 많이 했던 횟수, 여기에 만약에 특별 인상이나 특별 인하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인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경기가 나빠지는 거를 막는 거였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경우였다면 당연히 차곡차곡 내리기보다는 팍팍팍팍 내려서 뭔가 특별 인하들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하는 3개월씩 지킨 적이 별로 없고요. 그 정도도 0.25가 가장 정상 노멀한 폭이라서 이걸 저희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요. 0.5를 내리거나 올리는 거를 빅 스텝이라고 하는데 매번 인하 때는 0.5 이렇게 내리지 않고 0.25에서 0.5로 확 늘리거나 늘려서 팍 내리거나
예,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올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에 3번, 2018년도에 4번 이런 식으로 3개월마다 올리는데 내릴 때는 크게 이렇게 차곡차곡 내리지 못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돌발적인 어떤 사고, 네. 어떤 충격 이런 거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내리는 금리이나 네네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는 호재로 지금처럼 만약에 코로나 쇼크라면 코로나 쇼크는 그러니까 제일 이 제가 이 책에서도 이제 다룬 이 사이클에서 신용 사이클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어요. 신용 사이클은 그 레이달리오 같은 사람이 그런 분의 책에 자세히 다뤘는데 왜냐하면 과거의 리세션은 다 신용 사이클 위기였거든요. 근데 신용 사이클은 이렇게 한 책에다 넣을 게 아니라 따로 책이 한 권 있어야 될 정도로 근데 지금 대표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왜 그 대답을 하냐면 갑작스럽게 하락한 거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갑작스러운 하락은 신용 사이클은 그런 식으로는 안 오거든요. 시그널들이 나타나면서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지. 갑작스러운 하락은 안 나타나는데 코로나는 뭐냐면 팬데믹의 감염병 쇼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저기 뭐죠? 그 9.11 테러 사건 같은 예, 그렇죠. 예, 예, 그때도 예, 갑자기 장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빠졌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버블이 물론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갑자기 이거 너무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존의 신용 사이클이 붕괴되면서 오는 그런 리세션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자, 그럼 이제 봄과 여름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했고요. 네. 가을과 겨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장세가 실적 장세라고 했으니 실적 장세는 상당히 깁니다. 생각보다 길고요. 그다음에 실적 장세의 특징은 오르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에 저희 회사 세미나 매달 하는 거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로 설명을 대부분 드리는데 그 다음에 자세한 거 들여다보지 않는데 이번 주에 회사 세미나 때 처음으로 그 기업들 실적 자세히 써 있는 걸 보여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고객분들한테 이제 이런 거 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유명 주식 많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주식 살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실적을 체크해서 지난 분기도 어닝이 좋았는데 이번에도 또 어닝이 좋으면 이 주식은 계속 들고 갈 주식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실적을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실적 장세는 사실 뭐랄까 미리 판단해서 사는 것보다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하고 사다 보니 길게 갈 수 있어서 뭐 좀 더 이제 뭐랄까 실적이 좋은 주식을 따라 사는 게 더 좋은 투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가을은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적 장세가 끝나고 가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저희는 시그널을 어떻게 보냐면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다가 금리가 멈추는 거는 예정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번에만 발표를 한 거니까 이번에 이제 올렸고 이게 끝이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데 다음번 연준 회의에서 동결을 예, 그 발표하면서 보통 포워드 가이던스라 그래서 연준은 시그널을 좀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급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시그널들을 주게 되면 가을 장세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고 가을 장세에 저희가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제로 기업은 그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하는데 발표하는 날부터 주가가 이상하게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주가는 미리 그 투자하는 주식의 속성상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더 이상 갱신하지 못할 걸로 보여지면 발표 나는 날 매도가 쏟아지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적 장세 끝나는 가을 장세에 들어가는 가장 전형적인 특성은 시간 외 장 끝나고 장 끝난 후에 시장에서 주가가 빠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장내의 발표를 잘 안 해요 실적을. 장 끝나고 미국장 아침 새벽에 갑자기 시간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내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런 식으로 발표되는 일들이 이 가을 장세 많이 펼쳐지고 저희는 그럼 가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고민하면 이때부터 주식을 줄여가야 되는 때고 이 주식을 줄여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냐면 채권 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있지 않은 분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을 시장 초기부터 비율을 정해서 계속 채권으로 주식을 바꾸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겨울이 들어갈 때 채권을 이때 몽땅 사겠다. 이렇게 하면은 대응이 어렵다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가을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은 계속 좋게 발표가 되는데 마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 그 솥 이렇게 엎어놓고 하는 그런 가마솥, 예, 가마솥 같은 경우에 불을 떼다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불이 없어져도 아직도 뜨겁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가을 장세는 아직 실적이 아직도 뜨겁지만 특이하게도 갱신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실망으로 빠지는, 그래서 이게 리커버링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이런 때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시장의 끝에 이제 금리가 다시 인하되기 시작하면 이때를 저희는 겨울 장세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 겨울 장세에서는 사실 채권 말고는 과거에는 금이나 채권 말고는 살 수 있는 게 없었고, 마지막 그 겨울 장세에서 끝부분에 가면 어떤 자산이 인기를 얻냐면 이 주식 사채라고 말하는 전환사채. 네, 그렇죠. 2009년도 금융위기 딱 이제 끝부분에 4월 달에 기아차가 채권 그 발행을 발표했는데 아무도 안 사주겠다 그래서 BW 발행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 BW는 지금까지도 역사상 최고 경쟁률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BW 청약을 했던 분들은 주식 8배를 먹었고요. 아, 그래요? 1년 반 만에. 그러니까 이 겨울 장세의 끝에는 그런 전환사채, 그런 그 신주인수권 사채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유행하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네, 지금 그렇죠. 시점. 네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름 장세고, 맞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진입 단계고. 네네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생각보다 좀 길게 갈 수 있다. 길게 갈 수 뭐 4년이든 네네네. 이런 식으로. 네네네. 요거가 가장 좀 중요한 내용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냥 실적이 좋은 기업. 근데 그건 일단 실적이,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을 것 같지 예상하지만, 막상 발표해야 정확한 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떤 주식을, 실적이 좋은 주식을 지금 새로 뭔가 추가 네. 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네, 네, 네. 확인을 하고 매출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여름 실적 장세는 전형적으로 좀 더 속도를 느리게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실적이 좋기는 하되 어떤 섹터에 어떤 주식들이 예, 좋은 건가요? 실제 봄 장세와 여름 장세를 가르는 그 기간, 그 과도 기간을 저희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하고,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긴 나타나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만 걱정스러운 단계가 아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이때 올라가는 주식이 아까 요즘 올랐던 에너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게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업종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여름 장세를 여는 그 첫 번째 섹터는 기계입니다. 기계. 예, 기계 업종. 왜냐하면 이 여름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항상 나타나는 모습 중에 리스타킹이라고 제가 어려운데 자꾸 여러 번 설명드렸었잖아요. 네. 그 지표가 요즘 발표되고 있어서 꽤 재밌게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재고 지수가 50년대, 한 50년대 이후에 가장 낮게까지 떨어져 있어요. 재고가 바닥을 친 거, 특히 미국에서는 정말 역사상 없었던 재고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재고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재고가 없으니까 엄청난 그 주문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보다 생산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기업이 수요를 대기 위해서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뭘 하냐면 첫 번째, 장비를 들여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계 업종이 아주 그냥 완전히 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요즘 사실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뭐 캐터필라라든지 한국도 이제 밥캣, 뭐 두산인프라코아 이런 기계 업종들이 52주 신고가를 다 내고 있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시작 부분, 왜냐하면 우리 그냥 좀 단순하게 얘기해서 네.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대한 논란이 작년 한 해 계속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좀 섹터를 기계주라고 표현하시지만 네. 조금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언택트 네. 관련 네, 네, 네. 뭐 이러한 것들 아니면 네. 무슨 이제 컨택트로 바뀌는 시점이 왔으니까 뭐 이 네. 관련된 주식이냐 이렇게 또 나누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섹터로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이 여름 장세를 완전히 그 열고 그 다음에 첫 번에 실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전형적인 섹터는 경기 소비재라는 쪽입니다. 경기 소비재는 뭐냐면 필수 소비재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이 됐든 네, 그쪽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러분이 가장 생각하기 쉬우신 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사실은 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는 없는데 소비재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자동차 얘기를 많이 들으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분기 포워드 EPS라는 예상 실적이 나오는데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에 전형적으로 몰려있는 업종들이 자동차, IT 뭐 이런 그 경기 소비재들은 아주 그냥 대규모 포진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측면이니까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성장주라든지 가치주로 나누는 것보다는 실제로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 중에서 지금 경기순환 사이클 말고 구조적 사이클이 기술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술주를 꾸준히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분류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경기순환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여름 장세의 초반에 이제 그 시장을 여는 쪽들은 지금 말씀드린 경기 소비재에 속하는 자동차라든지 IT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좀 화학.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말씀하신 게 우리가 투자 전략으로 바벨 전략을 말씀하셨잖아요. 한쪽에는 뭔가 장기 투자로 가져갈 만한 어떤 계좌 하나. 그리고 한쪽에는 요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단기 투자로 운영할 수 있는 계좌 하나.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경기 민감주, 소비주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거고 이쪽 장기적으로는 기술주에 대한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기술주라고 하면 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서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플랫폼 기업들? 예, 그쪽이 이제 그 기술주에서는 빅텍이라고 불리면서 기술로 인한 그런 비즈니스를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얘네들은 그런 모든 거에 진출되어 있는 반면에 안정적인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이제부터 얘가 가격이나 그런 어떤 그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빅텍을 투자하는 장점은 안정적이다라는 면은 있지만 내가 투자한 수익률 효과 몇 년이 지났을 때 높게 가는 면들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빅텍 위주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 빅텍들이 지금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가져가는 산업들이 있는데 이 산업들을 구성하는 대형주, 중형주 정도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ETF를 저희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기술주 투자는 저희는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산업을 투자하라. 왜냐하면 그 산업은 그 안에 그 종목들의 흥망성쇠는 있지만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21년도 같으면은 작년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21년도엔 전기차 시대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전기차에 테슬라 하나를 투자하는 것도 투자지만 그건 개별 주식 투자에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는 반면에 전기차 그런 그 섹터 산업 전체를 투자하는 수단들이 있으니 그 안에는 리튬 광산 업체인 엘보말부터 실제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 배터리 업체인 저희 LG화학 뭐 삼성 SDI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그다음에 반도체 배터리 그 소재 업체들도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식의 투자는 전기차 산업이 올해 아마 그 대중화율을 한 9%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대중화율 20%대까지는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한 몇 년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투자는 이런 기술 투자가 좋고 대신 변동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번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기술주도 조정이 좀 심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다 좀 장기 포트에다 넣어놓고 꾸준히 얘를 살펴보고 떨어졌을 때 더 사는 방법으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수량 늘리기라 그래서 이 4월 5월 동안에 이익 실현을 좀 해놨다가 만약에 충격이 와서 떨어지면 이때 좀 내가 샀던 업종들에 대한 또 기업들에 대한 주식을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2년 뒤, 3년 뒤 예를 들면 작년도에 테슬라를 100주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00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테슬라 같은 기업을 찾아낸다는 생각으로 이런 기술주들을 사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사실 이쪽에 경기순환 사이클에 맞춰서 뭐 그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이런 투자도 굉장히 좋은 투자지만은 2, 3년 5년간에 걸쳐서 좀 커다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의 변화에다 투자하는 이 투자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산업에 투자해라, ETF를 통해서. 근데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ETF에 투자하면 안전성은 있겠죠. 그게 분산 투자가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자체가. 하지만
큰 돈을 못 벌지 않냐. 아, 네네네. 종목이 있어야 우리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가지고 있어야 8배를 먹고 10배를 네네, 먹는 그렇죠. 거 아니냐. 1000%가 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정확하신 판단이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더 가치를 둘 거냐인데 원래 ETF는 그 패시브 투자, 인덱스 투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이 100% 정확하세요.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그 다음에 다우 지수가 1000%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ETF는 요런 패시브 인덱스 투자의 ETF에서 개별 종목하고의 사이에 있는 ETF가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테마틱 ETF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금융 뭐 헬스케어 이런 식의 과거의 섹터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이 변한 거에 따라 새로 생기는 섹터들. 그 요새 뭐 화제되고 있는 캐시우드 거기에서 그렇죠. 나온 뭐 저 우주항공 맞습니다. 네. 유전공학 뭐 이런 식의 이런 ETF들은 사실상 그 개별 종목보다는 안전하면서 원래 ETF의 그런 아주 보수적이고 온건한 그런 투자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2017년도 11월에 저희 자문사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희를 믿고 처음으로 돈을 넣어주신 분들이 그 당시에 5개 업종에다 투자했어요. 미래를 보고. 네. 그 업종을 지금 작년도 이제 코로나 때 그대로 또 하라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에 딱 살펴보면은, 한 ETF만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5개가 조금 다르지만 저희가 볼 때 90%, 한 100% 정도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0%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한 3년 정도 이렇게 봤을 때 3년 정도 봤을 때 100% 이상 정도 나오는 그런 수익률들을 거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딱 중간이 아닐까. 네. 대신 안정성은 너무 높았는데 왜냐하면 뭐 너무 힘들어 가지고 팔진 않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네. 개별 종목은 워낙 그 부침이 심하니까 그 어지간한 분들은 중간에다 팔게 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진짜 올라갈 때는 없는 경우가 많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위험성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금리 네. 상승. 네. 사실 이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뭐 모든 시장은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맞습니다. 상식인데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위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죠. 네. 현재 앞으로 지금 4월 중순인데요. 5월, 6월을 가면서 저희가 2분기, 3분기를 바라보면서 커다랗게 이제 위험 요인으로 저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시장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부분에서 저희가 말씀 나눈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말하는 테이퍼링 위험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인플레이션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아주 지금 직면한 월가의 현지 화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은 묘하게도 지금 딱 50대 50으로 갈려 있다. 어떤 의견이냐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위협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어느 때와는 다른 인플레이션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50%는 아니다. 기저 효과에 의해서 4월, 5월, 6월에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오겠지만 제롬 파월의 말 맞다나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은 안 나올 거다. 그러니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50대 50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 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것들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50%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협적으로 나타난다면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은 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연준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 과거에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위험이죠. 네. 사실 연준이 그 연준의 역할은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맞습니다. 말을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본연의 그래서, 두 가지 책무 중에 첫 번째 책무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의혹에 속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질르지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 4월 지난주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정책을 발표하면서 뭘 같이 발표했냐면 증세를 발표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증세는 원래 악재 요인인데 시장은 호재처럼 받아들였어요. 왜 호재로 받아들였냐면 만약에 증세라는 수단을 제공 안 했으면
이 모든 돈을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텐데, 그러면 국채는 지금 올라온 거로도 힘들었는데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증세를 한다고 하니까 아 그럼 국채만으로 하지 않겠네 라는 사실만으로 시장에 안도를 해서 오히려 호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일단 지금 안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선뜻 들어오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래량이 확 줄었죠. 그리고 사실 기존의 그런 어떤 그 뜨거운 열기가 좀 없습니다. 이유는 그럼 뭐하냐, 또다시 산 넘어 산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거는 연준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다. 그 원인은 인플레이션이니까 인플레이션 만만치 않다라는 의견들을 갖고 계신 거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장에 내가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진입을 할 만할지를 결정하시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정해야 한다. 만약에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아주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 시장은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판단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게 괜찮으시면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팩트는 사실 고용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제롬 파월도 아직도 멀었다란 말을 할 때 그 근거로 앞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계속 고용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과거에는 어떻게 봤냐면 고용 지수를, 그러니까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것들이 차별 없이 그냥 나오는 그 메인 타이틀로 나오는 숫자만을 참고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제롬 파월이 자꾸 여러 번에 걸쳐서 흑인 어떤 고용 실업률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질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그 말은 우리로 얘기하면 사각지대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영세민 아니면 뭐 네, 진짜 맞습니다. 뭐 생활보호 대상자 그렇죠.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해서 네, 네. 뭔가 예 그들이 제대로 실업률이 해결될 때까지는 고용의 그러니까 실업률에 의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 강력하게 누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걱정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말하고 있고 강하게 말하고 있고 그 기준 자체를 고용의 기준을 흑인 고용에다 두고 있다. 흑인 실업률에다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저희가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할 때 좀 덜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왜 이럴까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 지금 고용의 질적 지표 안에 들어갔더니 학력과 수입에 의해서 너무 편차가 큰 거죠. 실업률의 편차가. 그래서 학력은 당연히 뭐냐면 이 중졸, 고졸, 대졸 이렇게 나눠봤더니 그 하이스쿨 아래에 있는 분들의 실업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굉장히 높은 상태. 뭐 10% 이상 이렇게 가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수입을 갖고 나눠도 그게 거의 비슷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입 연봉이 낮은 분을 따져도 실업률이 과거 코로나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이제 회복이 전혀 안 된 상태가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연준이 말하는 아직 고용 지표를 볼 때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지 않다라는 거였고 최근에 연준의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연준 연구 보고서 많이 나오는데 그 보고서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과거에 여러 번 위기 때마다 비교해 봤더니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에는 꽤 차이가 있더라라는 그런 어떤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전부 시장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BEI라는 게 높아서 금리도 높아졌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과거에도 여러 번의 위기에 거쳐서 봤을 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사실은 실제 인플레이션 아니었다라는 연준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런 지표들보다 제가 더 정확하게 좀 믿고 있는 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미국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자꾸만 어떤 느낌이 나냐면 기승전 중국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할 때도 중국을 대항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중국이 못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주 과다한 부양과 이 완화 정책을 유지해 갈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자꾸 예전에는 안 말하던 질적 지표를 말하고 만약에 흑인이라든지 이런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의 고용을 얘기할 때 저희가
얼마 전에 어떤 분 말씀하시던 제가 그렇다라고 확실히 동의했는데 뭐냐면 실업급여가 너무 높아요 요즘. 실업급여가 높으니까 그쪽 관계된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실업급여가 높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해서 받는 것보다 잠깐 뭐 약간 수입 떨어도 쉬면서 받는 게 낫죠.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더 높. 사실상 이번에 1300불 뭐 얘기 나오면서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 아까 그 제롬 파월이 말했던 흑인층들은 그냥 안 실업, 그러니까 지원 안 하고 실업인 게 더 많이 버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직장을 가지려고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태는 계속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얘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용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고용이 생각처럼 빨리 좋아지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게 어떤 일반적인 거라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본 거고 두 번째는 기조 효과를 좀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4월, 5월, 6월에 인플레이션, 요번에 물가지수 발표는 조금 더 높은 걸로만 나왔는데 네. 5월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4월, 5월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서프라이즈가 아주 높게 나와서 월만 보면은 4%대도 나올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전년도 대비로 했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년을 비교하는 기조효과하고 전 달을 비교하는 거를 봐야 이게 그렇죠. 엄청난 그런 인플레이션이고 추세라고 알 수 있는데 글로벌의 여러 국가를 전달과 비교하고 전년과 비교했더니 전년으로부터는 다 서프라이즈인데 전달과 비교하면은 마이너스도 있어요. 중국이 그렇습니다. 전달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 버렸어요. 물론 전년하고 비교하면 높은 숫자가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워낙 경기가 뭐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급전직하해서 네. 너무 안 좋았으니까 조금만 좋아도 그때보다는 확 좋아지는 높게 거니까.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다음 달에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나온 걸 보고 어느 뉴스에서는 이거 위협적이다. 이거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게 숫자적인 얘기만 될 수도 있다는 면을 먼저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쪽과 이쪽을 같이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높고 아주 쇼킹할 정도는 아닌 숫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죠.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번에 뭐 말씀하셨듯이 재난지원금이 됐던 전부 이제 개인에게 다 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나오는 순간 그리고 돈은 있고 네. 이것이 이제 우리 소위 보복적 소비라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 수요가 확 몰리면서 지금 공급망은 다 그 생산망은 다 이렇게 많이 망가진 상황이잖아요. 특히 맞습니다. 서비스 네, 쪽들은 맞습니다. 이랬을 때 생기는 일시적 그 인플레이션 현상 네. 이걸 되게 심각하게 보는 분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50%에 속한 사람은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다. 제가 작년도에 이제 인플레이션 처음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릴 때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이 뭐였냐면은 기술에 의한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제가 뭘 예를 들었냐면 포드 옛날 그 포드 자동차 초기 모델은 500몇 불이었어요. 네. 근데 뭐랄까 성능도 엄청 몇 배나 좋아지고 더 멋지게 변했는데 207불에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같은 제품에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싸게 사니까 물가가 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조사해봤더니 40%를 물가를 다운시켜요,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지나간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었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 중에는 그거는 그랬지만 지금은 재정정책을 썼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복 소비라든지 이런 식의 아주 집중적인 소비가 일어나면서 그 소비가 가져오는 그런 인플레이션이면 다르지 않겠냐. 이번엔 다르다 인플레이션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건데요. 사실 가까이 오니까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비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데이터를 못 보여드리는데 뭐냐면 연준이 준 돈 1,400불을 어디다 썼냐? 조사 실제 한 거죠, 지금. 네. 근데 요번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줬지 않습니까? 지난번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득이 좀 낮은 계층의 분들은, 그런 분들, 계층이란 말도 안 좋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희한하게도 원래 이 보복 소비를 우리가 어떻게 예상했냐면 전년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무서우니까 저축을 많이 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백신이 다 되니까 이제 그거 걱정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이번에 준 건 쓰지 않겠냐. 이게 좀 타당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딱 시간이 지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번에 덜 썼어요. 왜 덜 썼나 봤더니 한 30%대는 부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전해보다, 작년도보다 저축률이 더 높아졌어요. 40%대. 그리고 소비를, 그 나머지를 했으니까 전년도에 소비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사실 우리의 생각은 당연히 보복적 소비가 나타나고 훨씬 더 강력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왜 그랬나 봤더니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실업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에 의해서 모든 환경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 수혜조차도 약간의 소득이 있고 직업이 좀 탄탄한 그런 분들에게나 이제 올해는 여행 가야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 좀 더 많은 차지하는 층들은 여전히 부채 상환하고 여전히 저축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 지표를 못 보여드리긴 하지만 이건 좀 다 조사된 지표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장표 주시면 여기 화면에 넣을게요. 아,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각보다 펜트업 혹은 그 리벤지 스펜딩 이게 들을 때는 너무 그럴듯했는데 막상 조사해 보니 그렇진 않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나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측들이 제시하는 통계들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층마다 이 소비의 그런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 지금 마침 그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2008년이죠. 그때 금융위기 때는 이제 메인스트리트 월가에다 돈을 뿌렸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양극화 빈부의 격차를 늘리는 그 계기가 됐다 하는 반성에서 이번에는 이제 메인스트리트 개인들에게 이제 주체들에게 각각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뿌리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실 또 많이 뿌려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2.2조 달러의 그 인프라 사업 바이든의 이러한 것들이 또 재정 정책이 풀게 되고 이것이 끝나도 또 뭐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이러한 재정 정책들을 통한 어떤 유동성 장세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사실상 2009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과거에 금리로만 하던 그런 부양 정책을 돈을 푸는 양적 완화까지 가져가서 세 번에 걸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해본 결과를 이들은 벌써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와 가져올 수 없는 결과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가져올 수 없는 효과가 뭐였냐면 돈을 퍼부었지만 결국 달성되지 않은 게 요즘 소위 말하는 핀셋 부양이라고 말하는 정말 필요한 곳에 도달하기까지 안 되더라. 특별히 그걸 제일 가로막았던 게 은행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돈을 풀라고 은행에게 돈을 넣어주는데 은행은 경기가 나빠지니까 오히려 더 대출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빌려줬다가는 떼먹힐 것 그렇죠. 같으니까 못 쓰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돈이 흘러나가질 않았고 이게 정말로 부양 효과가 안 생기다 보니 사실 2008년도, 9년도 이후에 양적 완화, 2013년도에 양적 완화가 성공했다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했다면 우리가 그걸 제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정도가 높은 데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옛날에는 만약에 경기 이런 리세션이 오고 나서 똑같이 연준이 부양을 해서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을 때 최소한 6.5%까지는 올릴 수 있었어요. 바로 직전번에. 근데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에서 딱 미국만 금리를 올릴 수 있었고요. 다 돈을 풀었는데 그 다음에 미국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2015년 한 번, 2016년 한 번, 2017년 세 번, 2018년 네 번 올렸는데도 어디까지 올렸냐면 3%를 바라보는 딱 거기까지밖에 못 올린 거죠. 과거로 말하면 반도 못 올렸는데 멈췄고 다시 금리를 사실 2019년도에 세 번 내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돈은 많이 푸는데 살아나지는 않더라. 그런 거고, 이번 재정 정책은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에 제한적인 효과를 이번엔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핀셋처럼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주입하는 그런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더 경기를 살려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본다면 과거보다는 더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활성화시키지 않겠냐는 거고,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중요한데, 책에도 제가 그래서 약간 좀 양을 할애해서, 이 진짜 실적 장세가 탄탄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지표가 뭐냐면 캐펙스라 그래서 기업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가라는 거죠. 진정한 경기는 누가 확정해 주냐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옐런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회사 대표들, 작은 회사지만 대표들이 가장 민감하고 정확하다. 왜냐하면 경기를 잘못 판단하면 이 CEO들 같은 경우는 경기를 너무 늦게 체감하면 주문을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어려워지고, 너무 경기를 오판하면 사람 뽑아가지고 다 기계 들여놨는데 주문이 안 들어와서 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오너들은,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기업 오너들은 진짜 경기가 좋아지는 거를 잘 냉혹하게 판단해야지 허판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진짜 경기가 좋아진다고 느끼면 어떤 일을 반드시 하느냐? 캐펙스를 한다는 거죠. 더 넣어서 더 벌어야 되니까. 근데 전형적으로 2017년도에 트럼프가 감세를 해줬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이 막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 미국 기업이 한 행태를 봤더니, 아, 전형적이라는 거죠. 투자를, 캐펙스를 안 하고요.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해버렸어요. 예, 이번에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때도 캐펙스를 늘렸던 데는 어디냐? IT입니다. 기술주들이요. 아시는 구글, 애플 이런 데들은 클라우드에다가 더 투자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캐펙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의 경기도 저희가 건전한 걸 판단할 때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그 투자 지표를 봐야 하는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 지금 캐펙스가 뭐냐? 눈에 보이게 그냥 나타나고 있어요. 막 그 시설 설비가 됐든 뭐 R&D 개발 자금이 됐든 막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느낌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발표했는데 잘 지금 안 느껴지시나요? 기업들이 인텔이 벌써 엄청난다고 딱 발표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파운드리 대표인 그 뭐죠? 그 TSMC나 삼성전자. 이번에 삼성전자 저기 뭐야? 그 파운드리 성장 그 캐펙스 규모가 그냥 따따블이잖아요. TSMC는 2조 정도였던 거를 10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늘리고 있는데, 이게 캐펙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반도체만 했든지 이랬는데, 지금은 광범위한 쪽에서 조선이든 화학이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인터넷 기업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쿠팡 같은 데도 사주 받아가지고 또 완전히 또 이 저기 뭐죠? 창고랑 뭐 이런 거 다 늘리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캐펙스가 늘어나면 아주 이게 건강한 실적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속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재정정책 관련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보다는 좀 효과를 충분히 일으킬 거고, 예, 그 다음에 과거에 이 재정정책이 없는 그런 부양책의 단점이 뭐냐면 웰스 이펙트만 만들어내서 K-쉐이프라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예, 만약에 좀 어떤 이제 부족, 적은 사람들은 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바이든이 뭘 들고 나왔냐면 자본세뿐만 아니라 부자세 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수면에는 안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법인 증세보다 이 부자세에 관련된 게 더 목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노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정정책을 메꾸는 방법으로서 지금 제시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재정정책의 부작용보다는, 부작용은 그거 아닙니까? 국가부채가 높아져서 흔들거리는 바람에 신용등급 하락하고 막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보다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충분히 이제 준비돼서 진행되고 있으니, 재정정책의 긍정적인 면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돈에 의해서 그냥 금융시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실질적인 실물 경제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거죠. 돈이 들어가서 네. 이게 살아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가 활성화될 탄탄해지고요. 네. 성장할 가능성이 확 높아졌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자에게는 무슨 의미냐면 두려워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지금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거 어느 정도 절벽이 나와버릴까봐 그게 걱정인데 사실 이런 기업이 살아나는 이런 탄탄한 경제에서 저희가 투자하는 건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은 조금 더 우리가 과감하게 예, 좀 뭐라 그럴까요? 안심하고 좀 더 네. 투자할 수 있다. 네. 오히려 네. 좀 더 텀을 길게 보시고 특별히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재정 정책에 달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돈 금융 쪽으로만 갔는데 거죠. 이제 실물 경제 그 기업들 이런 어떤 인프라 사업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맞습니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앞으로 리플레이션 장세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리플레이션 시대에 맞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리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하고 연결된 말이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살아나고 실물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현상인데 그게 나타나기 시작은 했지만 기업의 이익을 해칠 정도가 아직 되지 않는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인플레이션은 어떤 거냐면 사실 기업은 경기가 좋아져서 실적이 1% 좋아지는데 물가가 2% 올라가면 비용이 더 높게 올라가는 거라서 기업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거고요. 리플레이션은 어떤 거냐면 물가가 1% 오르지만 기업의 실적이 2% 올라가서 비용을 넘어서는 성장을 하는 그런 때 그래서 주식시장에 특별히 이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골디락스 장세라고 합니다. 네, 골디락스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네, 그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스프 온도인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는 골디락스가 그런 의미고 이 리플레이션을 특별히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리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만은 성장은 하는데 아직 위협적인 상태로 가지 않으려면 항상 뭐가 담보가 돼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코스트 푸시는 뭐냐면 비용에 관련된 원가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이고 이게 수요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나쁜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리플레이션이 깨지게 되거든요. 현재 요즘 테스트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만약에 유가가 이제 백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이제 비즈니스가 살아나니까 유가는 당연히 상승 요인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62불 뭐 이러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모든 하우스들의 유가 예상치를 보면 아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예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원자재들 값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의 공격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쪽은 아까 저희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연준이나 모든 그 정부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요는 빠르게 그래서 어제 그저께 발표된 미국의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까지 보면은 그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소매 판매 뭐 모든 이 수요를 말해주는 이 지표들은 뭐 역사상 처음 막 이럴 정도로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면에서는 부족할 게 없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좋은 인플레이션 상태다라는 거고요. 좋은 인플레이션 상태를 저희가 리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좋은 인플레이션 지금 올라오는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기업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예, 그러면 이러한 시대는 그 뉴 이코노미를 실현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이거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꼭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냐면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이 투자할 때인가 라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지표로 계산해 보면 너무 올랐다 라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으니 투자할 때가 아니다. 이 둘 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잣대를 버리자라고 말한 것처럼 뉴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실제 주도적인 어떤 업종이나 그 다음에 기업들의 색깔이 바뀌었다 라는 거고, 그걸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하급수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시총 1조가 되는데 포춘 500 같은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20년 이상 걸렸거든요. 지금은 시총 1조가 가는데 6개월이 채 걸리지 않는 기업들이 3, 4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게 왜 가능한가 봤더니 기본적으로 기술이 융합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 우버 같은 기업들은,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체인데 자기들이 소유한 호텔 방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우버는 자동차 회사라고 불리지만 자기네들 소유로 돼 있는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은 자동차 회사가 아닌, 네, 전부 다 이게 플랫폼에 의해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자본은 덜 들어가고 이익은 빨리 발생하고 마진율은 높은 이런 구조들을 가진 회사들을 투자하자, 이게 뉴 이코노미인데, 그런 기업들은 전형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우버하고 지금 에어비앤비, 네네네, 이게 정말 화제의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돈을 정말 못 벌고 까먹는 걸로 유명하고요. 네, 최근에 그랬죠. 네. 네, 그러면서도 또 시가총액은 뭐 몇십조, 뭐지만 800억 불 이상 되는, 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높은, 그럼 이런 기업이 그러면 지금 뉴 이코노미로 괜찮다.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지금 어떤 그 밸류에이션, 네, 뭐 700조니, 700억 불이니, 800억 불이니 이렇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좋은 것이냐, 아니면, 네, 초창기에 좋았던 것이냐. 아, 네네네. 사실은 처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치를 확 인정을 받아서 시총이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가 손정이가 매도해야 될 상태가 될 정도로, 예, 그 시총도 낮아졌을 뿐더러 IPO에도 계속 탈락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초반에 그런 어떤 높은 밸류에이션은 상당 부분 내려와 있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 상태로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을 할 때는 기술주 투자의 어떤 그 뭐랄까 방법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술주는 대중화율이 1%, 2%, 이런 3% 내외일 때 많은 사람에게 인기주가 됩니다. 그래서 폭등을 하고 자기의 실적에 비해서 너무나 높이 올라가 있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 반드시 대중화율이 5% 이상이 되는 그 한 3%에서 5% 사이에 1년, 2년 동안 주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 커브를 말하는 많은 이론가들은 이때를 뭐 환멸의 기간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대중화율이 5% 이상에서 10% 가는 그 사이에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딱 이 중간 단계에 들어와 있는. 그럼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지만, 저는 요즘 이제 이 백신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그 경기 민감주 업종 중에 여행 레저 쪽을 투자하는 그 저희가 ETF가 있는데, 그 안에 이 기술, 여행 관련된 기술주들 투자가 있어요. 네. 거기에 우버가 있고 에어비앤비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도 에어비앤비나 우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저는 있다? 저는 이제 충분히 내려왔고, 이제 여기서 그 대신 빠른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예전처럼 그런 환상의 단계를 갈 수 없고. 우리는 보통 미국 기업에 투자하면 자꾸 테슬라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한 1년 안에 10배 안 가? 뭐 이런, 네, 거. 그러려면 테슬라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서프라이즈한 커브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야 되는데, 이때는 대부분 그걸 계산하는 그런 지표들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중화율. 예, 이게 사실 한 5%대에 들어가면 안정권이고요. PSR이라 그래서 매출 대비 예, 그 가격의 비율이 있는데, 그거는 PSR은 언제부터 의미가 있냐면 흑자 전환 후부터입니다. 지금 요즘 최근에 월가의 이슈가 뭐냐면 그 엄청난 유명한 스펙들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요. 미국 스펙. 그러게 좀 그게 문제라고 하던데요. 예, 그 SEC에서 규제에 들어갔거든요. 이거 부채 처리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저희도 좀 약간 그 잘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PSR로 봤을 때 아직 흑자가 아닌 상태의 PSR은 의미가 좀, 테슬라도 언제부터 했냐면, 사실 흑자도 진짜 흑자는 아니었어요. 뭐냐면 태양광으로. 그렇죠. 자동차 판 돈이 아니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된 뒤부터 피크가, 이저 커브가 달라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버나
그 똑같은 논리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이 되는 그 순간 네, 진정한 숙제를 내야죠. 그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금리가 올라갈 때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은 기업들을 보면 아직 적자인 기업. 지금 걔네들은 30, 40% 내려와 있고 아직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러나 빅테크들은 지금 다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도 대형주가 대부분 그런데 흑자면서 미래 가치를 좀 더 인정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만 봐도 사실 지금 이 엄청난 탄탄한 비즈니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미래 비즈니스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원격 의료. 내년이면 올해 안에도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지금 직원들한테 시험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 실적은 하나도 안 나와요. 텔라독. 예, 텔라독 그런 분야에. 근데 아마존은 그 원격 의료에 텔라독을 능가하는 거대 기업이 될 수 있는데 그 원격 의료 쪽에서는 다 긴장이죠. 근데 얘네 이 원격 의료 실적은 지금 아마존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직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는 어마어마해. 왜냐면 미국의 의료 비용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주가에다 만약에 지금 반영해놨었다면 하락한 거는 요거의 하락이고 지금 이미 이익을 내고 있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이커머스는 이미 실적으로 요번에도 서프라이즈 증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여전히 적자인 데들은 금리 상승에 의해서 하락한 거를 못 메꾸고 있는 걸로 봐서 기술주 투자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아까 제가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혹은 요즘 팔란티어나 그다음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아직 너무 빠른 게 아니냐는 얘기들 막 하고 이거 저기 워렌 버핏이 투자한 기업이거든요. 스펙으로 저기 뭐 스노우플레이크요. 네, 네. 스노우플레이크. 네, 그런 기업들을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적자예요. 네. 그러니까 얘에 대한 의견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보면 얘들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산업에서 얘는 너무 독보적인 거예요. 그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도 그 산업에서 얘밖에 없어요. 지금 기업 하나 딱 더 생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얘를 어떻게 투자하냐? 적립식으로 사고 있는 거죠. 네. 팔란티어는 참 요즘 그 화제가 많이 되고 있던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네네네. 그 주식으로. 왜냐하면은 컨셉이 너무 좋고요. 또 그 분야에서 그 AI로 관련된 이런 빅데이터 보안으로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걔네가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영상 같은 걸 보여줬는데 제가 봐도 아 이건 정말 미래에 수익이 있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적자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당연히 작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유명한 주식이 떴다면 파란티어도 막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스펙 막 얘기 나오면서 막 오르지만 지금은 그런 주식이 오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적 장세예요. 그럼 실적 장세라고 하면 지금 실적만 하는 거냐? 아니 아까 말씀하신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서 지금 하는 투자와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져가는데 이 미래라고 함은 그냥 꿈을 먹는 상태가 아니라 에어비앤비가 됐든 우버가 됐든 팔란티어가 됐든 그렇죠. 스노우플레이크가 됐든 이런 지금 돈은 못 벌지만 앞으로 맞습니다. 크게 성장할 그 만한 기업들. 독보적인 기업들을 그것도 처음에 1, 2% 그런 어떤 환상 국면에서 사지 말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팔란티어도 막 공격을 지금 스펙 기업들이 공매도 아주 그냥 그 뭐 대상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할 텐데 그런 것들 이후에 아직 이익을 못 내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다. 그러면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이런 우리 많이 알려졌지만 네. 아직은 돈을 못 버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냥 관심만 갖고 있다가 요 좀 시간이 지나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서부터라도 저는 들어가야 되나요? 사실은 이 저 두 개의 사이클을 제가 굳이 이 책에다 언급한 이유도 한 사이클을 간 다음에 기술적으로 기술의 기업들이 충분히 좋아지면 사겠다고 하면 그 놓치는 거죠. 그 가격이 확 언제 오르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투자하기가 왜 어렵냐면은 지금 보면 이렇게 불안한 요소가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지켜보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팍 올라가요. 그럼 이제 못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투자하실 땐 ETF라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그 시장의 그런 침투율이 5%에서 10%, 한 15% 가는 사이에는 메이저 기업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겁니다. 이 여기에 주도 기업이 결정되기 전에 그런 기간 동안에는 그 산업의 주요 기업들을 다 투자하는 방식이 제일 좋고요. 한꺼번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사실 한 몇 년 사이에 메이저한 기업이 결정이 나면서 한 15%에서 20% 사이를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몇몇 기업만 정해서 투자해도 되는 좋은 기회가 오는데 그 전에는 요즘 뭐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그런 쪽들도 아직은 전망도 크고 충분히 될 것 같지만
전체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때고요. 기술주도 그렇게 투자하는 게 있고, 시간이 지나서 과점이 결정난 산업들, 예를 들면 클라우딩 컴퓨팅 같은 쪽은 이미 그 침투율이라는 게 이미 30% 40%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난 거잖아요.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메인 기업 4개나 3개만 투자해도, 예,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투자해도, 예를 들면 다크호스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사실 원래 제왕은 아마존이었고, 그렇죠. 전체가 50%를 먹었던데, 여기서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딩이라는 걸 찾아내서 지금 떠오르는 별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러면 아마존을 택했던 사람도 지금 후회할 정도는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했던 사람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못하도 아마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결정날 때 투자를 했을 때는 그래도 개별 주식이 괜찮은데, 그 전에 단계에서 어느 기업을 택했는데 얘가 아니게 돼버렸을 때는 너무 치명적이 큰 거죠. 예. 그러면 그 지금 책에서도 이제 투자해야 되는 주요 분야로 이제 5개 분야를 설명해 네. 주시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왕 클라우드 분야가 나왔으니까 네, 네, 네. 클라우딩 이 컴퓨터와 관련해서 좀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네, 네. 근데 이 클라우딩 컴퓨터에서 왜 엣지 컴퓨팅이라는 네.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다크호스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투자자의 개념으로서 보면, 예를 들어서 클라우딩 컴퓨팅 사업이란 게 뭐냐면, 대규모 그냥 떠올리실 때 대규모 서버를 갖고 있어서 넷플릭스 같은 회사 컨텐츠를 공급하는데, 이게 주문형 비디오 방식이고 바로 이제 클릭해서 바로 영화를 보거나 이래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서버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좀 빨리 오겠지만 그렇죠. 서버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넷플릭스 사용자들은 이게 트래픽 때문에 또 끊겨버리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한국에 가도 서버를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러면 서버를 갖다 놓는 시설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데, 넷플릭스는 여러 나라마다 데이터 센터를 여기 빌딩을 빌려서 데이터 센터 시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각각 갖고 있는 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난데, 클라우딩 컴퓨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는 아마존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의 그 웹서비스, 아마존 웹서비스 AWS라는 서비스를 쓰는데,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이 국가마다 리전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아마 상암에 있을 겁니다. 상암에 그 데이터 센터 엄청난 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걸 갖고 한국에 넷플릭스 서비스를 한국에 있는 이 클라우딩 컴퓨팅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하려면, 결국 멀리 있는 서버로부터 일단 받아서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주는 서비스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서 주는 서비스, 이게 엣지 컴퓨팅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전기차가 돌아다니는데, 테슬라의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실행됐을 때, 만약에 자율주행이 실행되면 이건 인공지능이 컨트롤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그 서비스를 하는 서버는 만약에 미국에 어디 있다면,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차는 어떤 사고가 나려고 할 때, 환경이 될 때 이 서버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인공지능의 답을 얻어서 다시 받아가지고 반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을 하려면. 근데 그렇게 하면 늦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단위까지 와야 된다고 테슬라는 생각하냐면, 이 자동차 안에 컴퓨터가 그 자리에서 바로 연산해서 이쪽에 있는 AI와 똑같은 기능을 가질 정도로 자동차 내의 그 뭐라 그럴까, 서비스를 하는 이 컴퓨터가 그만큼 프로세스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도 사실 엣지 컴퓨팅을 이용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엣지 컴퓨팅을 사용하는 분야는 아까 전기차에서부터, 아까 클라우딩 컴퓨팅에서부터, 모든 서비스에서 바로 가까이에서 반응하는 컴퓨터. 그러려면 당연히 신호라고만 생각하면 5G가 발달해야 되고요. 단순히 신호가 아니라 연산이 일어나야 된다면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이 지금 발달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넷플릭스냐 뭐냐 이런 얘기, 아니죠, 엔비디아냐 뭐 이런 얘기가 엣지 컴퓨팅은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은
그냥 좀 이렇게 단순하게 그런 말씀하시는 그좀 대형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네. 아마존이나 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가 뭔가 네. 저장 창고로 활용한다 네.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 뒷단으로 가가지고 이와 이 운용하는 것과 관련된 아주 기술이 필요한 네. 그런 그 우리 소위 엣지 있는 그 회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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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도 꽤 많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선에 있는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클라우딩 컴퓨팅은 그래서 세 가지 크게는 네 가지 한 세 가지를 나누는데 IaaS라고 부르는 인프라 애저 서비스를 하는 회사 이게 말씀하신 아마존,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아주 커다란 덩어리의 센터를 갖고 있고 국가별로 리전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인프라 애저 서비스, IaaS 클라우딩 컴퓨팅에서 IaaS 회사 그런가 하면은 그 PaaS라 그래서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그 산업이 클라우딩 컴퓨팅을 빌렸을 때 단순하게 컴퓨터 기능, 그러니까 서버 기능만 쓰는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를 쓰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플랫폼으로서 하면 파스. 지금 사실 가장 핫한 건 SaaS라 그래서 소프트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대표적인 회사가 서비스 나우도 마찬가지지만 그 CRM 회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저기 저 무슨 포스? 저. 세일즈포스 맞습니다. 세일즈포스. 이건 뭐냐면은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CRM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인데 사실 클라우딩 컴퓨팅을 사용할 때 그냥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그냥 보냈다가 그러니까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만 가져오고 이렇게만 쓰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SaaS 쪽으로 가면 뭐까지 서비스 하냐면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거래처가 중동에도 있고 뭐 유럽에 프랑스에도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화상회의를 하려면 제가 양쪽 언어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클라우딩 컴퓨팅에서 하는 화상회의 서비스는 바로 그냥 통역을 그냥 AI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말하면 저쪽에다 그 나라 말로 들리게 하는 그 사이에 누가 일을 하냐?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지금 저희는 자문사인데 자문사니까 고객들 관련된 투자나 어떤 투자 성향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이거를 어떤 인공지능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우리한테 맞는 어떤 솔루션을 좀 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뭐 몇 억짜리 프로젝트라면 클라우딩 컴퓨팅은 요즘 어떤 걸 제공하냐면 빅데이터를 저희가 넣기만 하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대여해줘요.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그런 인공지능 프로세스를 작성해주는 거죠. 빅데이터를 자기 산업에 맞춰서 가동해줘요. 우리가 그런 AI 프로그램 하나 개발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거죠. 돈이 네. 걸리는데 네, 그렇죠. 이제 빌렸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CRM 서비스, 그다음에 통역 서비스, 뭐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서 서비스하는 거 이게 클라우딩의 가장 궁극적인 상태다 보니 이건 계속 진화하고 있고 지금 그 대중화율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 IT 업체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작년 11월 올해 말에 제일 먼저 뭘 하겠냐? 클라우딩 도입하겠다. 압도적이거든요. 네. 하여튼 지금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언택트라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다섯 가지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하여튼 여기에서 앞으로도 산업도 엄청 성장하겠지만 여기에서 그 다크호스처럼 제2의 네. 테슬라처럼 튀어나올 회사들도 네. 이곳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투자의 두 개의 바퀴로 본다면 그 장기 투자 네, 경기순환 사이클을 따라서 아직 이제 실적 장세가 시작도 안 했는데 실적 장세는 투자할 만하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경기순환 사이클은 그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이클이 마감되는 그 위험을 줄여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그 사이클을 잘 판단하고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해놔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들어갔을 때 또 다시 다 가락이 하락해버리기 때문에 작년도 3월달처럼 뭐 힘든 그 기다리는 기 과정을 또 겪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더 늘어나는 때보다는 겨우 잃어버린 거 못 찾을 때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 경기순환 사이클은 항상 사이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책에다 써놓은 이런 책을 쓴 이유는 사실 별거 아닌데 그래도 계획이나 뷰를 갖고 시장이 지금 어디쯤 와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나타나면 이런 사이클이다 이때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워드 막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시장의 사이클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투자를 하는 포트가 하나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4, 50년간, 지금 이미 10년 지났으니까 한 40년 정도 진행된 이 구조를 바꿔놓는,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좌초자산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도에 폭스바겐이 차를 더 많이 팔았다는 죄로 탄소세를 그렇게 많이 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더 강화됐어요. 이제 3%가 아니라 10%로 돼버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과거의 비즈니스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테니, 이렇게 세상의 구조를 바꾸는 기업들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사실 심적인 데미지도 좀 적으면서 한 3년 내지 5년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좀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슬라처럼 1000%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사실 그 정도 높은 투자는 또 병행하는 게 좋다. 이거를 할 때는 대신 이 투자 대상에 대해서 조금 공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기복이 많은데 그때마다 불안해서 팔았다 샀다가 하면은 그것도 낭비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기술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된다면 얘네들을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매달 사는 거. 적립식으로. 네, 3년 정도 사는 거. 이렇게만 한다면 양쪽이 각각의 의미에서 그 값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것 같고요. 분명히 세상은 달라졌고 그 달라진 세상에서 기술과 관련된 이 변화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돈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맥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까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책 이름이 어떻게 되죠? 투자의 지도. 네, 네. 또 한번 우리 또 고정 패널이시니까 한번 홍보해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셀러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